thank you thank you 아, 아, 아. 은짱님공아어서오세요 안녕. 제르치스님도 공아 어서오세요, 안녕. 고왜 이렇게 잘 만지지? 어서오세요, 하여튼. 길들, <laughs> 어서오십시오. 아, 좋다 <laughs>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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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분에 제가 늦었습니다. 하여튼, 음, 간만에, 12시 다음날에, 다음날에 뵙는 방송이죠? <laughs> 음,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오늘이 아니라 이제 어제. 어제 잘들 지내셨습니까? <웃음> 평안하셨는지. <웃음> 아하. 음, 죽겠다. 마가님도 어서와요. 안녕. 얼마나 고생한 일이었는지 아니 뭐 근데 말은 이런데 실제로 그 정도로 고생은 안 했어요 음 저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많이 고생했다고 말은 못하겠네요 하여튼 뭐반 농담 반 진담인데 물론 그렇다고 평탄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평탄했던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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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은 <laughs> 그랬다 아휴. 웬만하면은, 뭐라 그러지? 웬만하면 어제 킬라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이렇게 저렇게 설정하고 저렇게 저렇게 설정하고 했는데, 아하, 뭐야, 얜또 왜, 얜또왜 이러고 있어. 아. 허전지력 빠른 방송. 그러게요. 왜 이렇게 됐지. 하... 음.. 좀 많이 아프죠? 진짜. 맞아요. 목이 딱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게딱 맞아요. 맞아 맞아. 뭐... 타이레놀이랑 타이레놀? 아, 하여튼 뭐 그런 거 드시고 하시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laughs> 어, 뭐라 말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거예요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음아 그래도 될 거예요 병원에서 주는 거 먹어야지 병원에서 주는 거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됐나? 아 됐다 아우 힘들어 음이 방송 끝나고 바이어 마셔서 못하는 건 아니죠? 어뭐방정하고 자긴 해야죠? 음방정하고 <laughs> 음, 자기는 하고 어 모르겠네 <laughs> 하여튼 힘드네요 <laughs> 음... 겁나픈 아거 빼고 괜찮은데 아 그래요? 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이제 목도 아프고 몸살에 다 그랬는데 어, 그나마 몸살은 심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한 음, 4, 5일 정도 지나면 그나마 괜찮아져요. 4, 5일 정도 지나면 그나마. 잘 쉬시고 음, 안정 잘 취하고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laughs> 아마 될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지금은 아프실텐데, 음, 어쨌든 나으실테니 파이팅, 파이팅. 그 전까지는 파이팅. 아, <laughs> 네, 너무 힘들다. 음, 여러분도 그 백업 같은 거? 데이터 백업, 작업하시는 거 백업이나 아니면은, 그, 또뭐 있죠? 뭐 있지, 뭐 있지? 음, 음, 뭐 있지? 아, 어, 윈도우 백업. 윈도우 백업 잘 하세요. 그, 뭐, 뭐, 알, 알아서 달들 하시겠지만, <laughs> 알아서 달들들들 하시겠지만, 음. 음네 저처럼 음, 이런 같은 일그 혹시 혹시나 혹시나 음, 혹시나 아직도 백업 안 하신 분들은 음 아직도 백업 안 하신 분들은 음 열심히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처럼 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아 너무 힘들다 아 그래요 그저그 그 뭐지 어편히 편이 주무세요 편 편이 거코 내내 하십시오. 아 아직까지도 뭔가 분명히 설정을 안한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뭔지 모르. <laughs> 뭔가 설정을 안한게 분명히 있을 텐데. 하, 뭘 설정을 안 했지? 모르겠네. 음, 윈도우도 백업을 해야 되나보군요. 어, 뭐, 백업을 하는 방법은 많긴 해요. 그 윈도우 자체 내에서 이제, 어, 아, 그니까, 백업이라고 하긴 했는데, 좀 넓은 범으로? 좀, 뭐, 좀 넓은 범주로, 그, 복원지점 있죠. 윈도우 자체 내에서는 이제 복원지점 설정하는 게 있고. 지금 이제, 지금 쓰고 계신 지금 시점에서의 윈도우가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보건지점을 보건지점을 만드시고 뭐 보건지점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미지 띄어놓는 거 있죠. 뭐 고스트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이미지 그 드라이브 같은 거 이미지 띄어 따로 따놓는다. 이미지 따놓는다라고도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것도 괜찮고. 음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백업을 해놓는 게 좋죠. 나중에 이제 저처럼 설정 잘못했다고 시작 버튼이 안 눌러지거나 <laughs> 작업 페이지들이 클릭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하는 게 좋죠. 윈도우 업데이트 하면 생기는 이전 버전은 가끔 지워버리는데, 음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복원 지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음 새삼 느낀 건데 복원 지점 보건지점... 중요하더라고요. <laughs> 어떤 설정을 잘못했길래, 아, 설정, 말은 설정인데, 설정이 아니라, 그, 권한 잘못 줘가지고, 그렇게 음, 됐어요. <laughs> 아, 권한 잘못 줘가지고, 그거 하나 잘못 줬는데, 막, 부팅하고 나서, 그냥 컴퓨터 껐다 킬 때? 음, 컴퓨터 껐다 킬 때, 이제 막, 그, 뭐라 그러지? 음, 음, 컴퓨터 껐다 킬 때? 그때, 이상한 경고창이 뜨질 않나. 그리고, 음,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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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하여튼. 음, 문제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포맷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laughs> 아 댓글 자님어서 와요. 안녕, 안녕, 안녕. 음, 오늘 좀 많이 늦은 시간이 켰죠? <laughs> 음, 오늘이 아니지. 음, 어제 켜었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늦었죠. 그, 나름, 이유가 있으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대충 예상은 하셨겠지만, 올해는 안 할게요. 제가 너무,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어,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안 한다기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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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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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힘들어서. <laughs> 솔직 아, 솔직히, 자꾸 솔직히래. 어... 그 아직 설정 못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음, 전체적으로 윈도우 설정도 그렇고 딱 이제 음, 방금 전까지 정확히는 방송을 키기 전까지 v h c 설정을 마무리했었고 그거를 못 해가지고 이제 제가 못 키고 있었어요 방송을.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 못 키고 있었고 어, 그 전까지는 또 윈도우 설정, 가진 프로그램, 오디오, 윈도우 그런 거 설정하느라 좀못 하고 있었고요. 아, 그래도 그나마 오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제 보이스미터를 쓰는데, 그거는, 어, 그나마, 다행히. 다행히, 백업본? 설정 백업본이 있어가지고, 어, 그나마 살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것도 일일이 다 설정, 하나하나씩 설정했었어야 될 텐데. 아, 정말 다행이에요. <laughs> 나, 힘들어. 네, 오늘은 힘들어요. <laughs> 딴 때는, 딴 때는 이제 다른 걸로 힘들었는데 오늘은 진짜 힘들 <laughs> 아휴 진짜 저녁도 못 먹고 음, 저녁도 못 먹고 또아 이게 무슨 설정 하나 하는데 막 다운로드 받는 게몇 기가 giga, 몇십 기가바이트 정도 되다 보니까 음,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 설정될 때까지는 이제 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한 시간 방송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반 시간 정도 방송할 수 있을라나. 답답하네. 답답답답 답답 답답하네요 아, 그래도 VR은 다행히 돼 가지고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이것도 이제 싱크또 나중에 또 맞춰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좀 이것저것 아이고, 이것저것 또 해야지 아, 아,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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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힘들다 그래도 오늘은 크게 설정할 수 있, 설정해야 되는 게? 설정해.. 해야 되는 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설정해야만 되는 게 이제 많이는 없을 테니, 오늘은 아마 정상적으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laughs>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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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음. 아 좋을 것 같다 <laughs> 어쨌든 어쨌든 뭐 잡설이 길었고 음, 뭐 방제에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 음, 저처럼 후마하마마시길 그 다음에 이미, 윈도우 백업, 이미지 스캔 뜯는 거, 뭐, 기타 등등. 다 아, 하셔가지고, 부디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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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부디부디. 부디부디부디. 부디부디 부디부디 부디부디. 음,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힘들다. <laughs> 힘들다, 힘들어. 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아뭐그렇구요그렇구요 <laughs> 크로스 트레이 어 이거는 하면 되고, 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네요. 그러고, 그러고, 그러네요. 음, 음 뭐더 설정할 거 없겠지? 더 설정할 게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리플라이... 아, 대충 조로 나 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너무 힘들었자. <laughs> 대충 그런 짤. 나 아, 힘들다. 음. 뭐지? 아. 아, 이 시간에도 하는 게 있었나 보구나. 음, 11시? 아, 1시간, 1시간, 1시간 그거구나. 아무 일도 없었다. <laughs> 원래는 그건데, 왜곡해가지고. 나 너무 많이, 많은 일이 있었음나 너무 힘들어. <laughs> 그래도요, 어서오세요, 공화. 안녕. 안녕하세요. 또 뭔가 삭제됐나 보네요. 아, 삭제됐죠. 음, 윈도우를 삭제시켰죠. <laughs> 윈도우를 삭제시켰습니다. 제 의지로. 아,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에휴. 예, 뭐 제가 잘못한 거긴 한데, 제가 잘못한 거긴 한데 그래요. 이제1 열두시 방송으로 바꾸는 거군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이스님도 <laughs>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laughs> 아 오늘? 열두시니까 오늘이라고 해야 될지, 하, 어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음, 어제 하루만 그런 거예요. 아 시간 쪽이한 시간씩 밀린다. 아 진짜네. 그 플래그가 진짜 성립이 됐네요 지금. <laughs> 그러네. 플래그 성립됐네. 어. 내 네, 이런 걸 원한 건 아닌데. <laughs> 이런 걸 원한 건 아닌디. 음, 그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음, 이런 모습으로 밀리는 걸 원한 건 아닌데. 생 고생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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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 그쵸? 분명히 지난주 언제쯤이었더라?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굉장히 빨리 회수했죠? 저도 이렇게 빨리 회수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바꾼 지한 달도 안 돼가지고 포맷을 할 줄은 몰랐고 컴퓨터를 아, 진짜 싫다. <laughs> 진짜 싫다, 진짜. 저도 이렇게 빨리 해소할 줄 몰랐습니다. 아, 마음이 끝나는 그녀에게 죽는 건가? <laughs> 와다치 죽는 것인가? 음, 그 죽기는 싫은지. 음, 더 두려운 거는, 아직도 뭔가 설정을 할게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굉장히 드는데, 저 굉장히 무섭거든요. <laughs> 지금 아직도, 아직도, 음. 음, 왠지 뭔가 설정을 해야 될게 남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72H z 구나 어쩐지 이거 헤리츠도 나중에 조정해야 되네. 아, 둘, <laughs> 셋. 뜨... 뜨... 아 이렇게 할게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러네요 랜더 오디오 스타 톱션 메리제리어 스트스로보리 에프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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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laughs>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뭐 하여튼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에휴 그래요. 그래, 이런 인공아, 어서와요, 안녕. 어서오세요. 음, 그래서 오늘은 뭐, 올해는 못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못하고, 이렇게 될것 같네요. 나, <laughs> 아, 너무 힘들다. <laughs> 공로다, 음, 공로입니다. 오늘, 오늘, 어제? 응, 어제 계속 고생한 공로입니다. 음. 히 오늘 그 방송을 12시가 넘었거든요. 12시가 넘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음,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 늦어졌는지, <laughs> 네, 무슨 이유 때문에 늦어졌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켰어요. 음, 솔직히 그렇, 뭐지? 그렇다고 이제 또 오늘 휴방이요 공지 올리기에는 또 이제 늦었고 너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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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습니다. <laughs> 아, 힘들다, <laughs> 힘들다. 아, 나중에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설정을 이렇게 저렇게 좀 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USB3로 커넥트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자식, <laughs> 이 자식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하튼 어, 잠깐만요. 뭐, 향이 달라진 것 같, 아, 아니구나. 아 음. 1800원 감사합니다. 히스님, 고마워요. 어, 저렇게 돌려 말씀하셨죠? 히스님, <laughs>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겉이 <laughs> 바삭한가? 엄청 바삭한 소리가 났죠? 굉장히 굉장히, 어,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정말 정말 굉장히 바삭한 소리가 났죠. 제좀 광고 받았다는 말? 아 광고 받으신 거래요? 어 그거는 못 봤는데. 그거는 제가 그 유료 광고 창이 뜨는지 안 뜨는지 그건 못 봤어요. 아 광고예요? <laughs> 못 봤다. 어쨌든 맛있다는 건가? 어 맛은 있다만 기름이 너무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시겠지 않 아마. <laughs> 음. 어한입 베어무실 때 이제 클로즈 해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근데, 와, 기름 부은 줄. <laughs> 기름 위에서 들이 부은 줄. <laughs> 와, 무슨, 기름, 그 프라이팬에 두를 때 기름통에서 나오는, 그, 기름통? 기름 용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네. 에어프라이? 아, 에어프라이로 해도 괜찮겠네요. 저렇게 이제 팬에다가 하는 것도, 그니까, 아, 팬, 팬, 왜 팬이래? 팬에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음, 저런 식으로, 아, 저런 식으로, 에어프라이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육즙 기름? 기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육즙... 내장도 육즙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긴 한데, 음,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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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맞지 않을까? <laughs> 음, 기름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뭐, 기름, 근데 기름이나 육즙이나 한끗 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뭐,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육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 경우에는 기름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laughs> 육즙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소리만 들어보면 진짜 먹고 싶긴 하다. 제가 곱창이나 그런 거를 거의 안 먹어봤거든요. 곱창만 딱한두 한 번, 어두번 먹어봤다. 곱창만 두번 먹어봤는데 어 나름 괜찮았어요. 괜찮고 그냥 먹을만하고 이제 뭐 음, 그랬는데 저거는 소리가 너무 바다삭거려가지고 음, 그 기름 흐르는 영그 기름 흐르는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굉장히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어. 아, 근데 맛 표현은 좀, 그, 상세하게 안 해주셔가지고, 그건 좀 아쉽다. 음. 오늘은 맛 표현보다는 좀, 그, 어, 약간 두루뭉실하게 좀 얘기를 하셨죠? 기름, 맛있는 기름 마시고, 음. 그 외에는 약간 자제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살짝 자제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참, 음, 좀 상세하게 알고 싶었는데. 근데, 대충 하나에 만원 꼴이었나? 만오천원 꼴이었나? 음, 그랬던 것 같은데. 크기 봐가지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음. 음. 흠 음... 모르겠네. 모르겠네, 모르겠네. 저 정도 크기면. 저도 솔직히 대창이나 곱창이나 그런 걸잘안사 먹으니까 양, 아까 그러니까 가격을 몰라요. 일반 고기들보다는 비싸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다 보니 그냥, 그냥 저냥 한거 같네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처벌이 몇 번, 되, 세 번이라고 했죠. 초벌됐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좀 가격이 있나 보다. 네, 초벌됐으면 거기서도 기름이 나왔을 텐데. 엄청 많이 나오나 보네요 정말 여기 간가니로 나오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고 하그 정도로 나온 거 보면은 참참참참참참 그래서 맛있어 보이네요 뭐 기름 있어도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다 아아 아귀 아귀 아이고. 하여튼. 아. 음, 어제 이제 11시쯤에 컴퓨터를 켰는데, 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 경고창 떠가지고, 그리고 시작 버튼도 안 눌려져가지고 포맷 했는데, 포맷이 또안 되는 거예요. 포맷 안 돼가지고 또 본체 뜯어서, 어, 본체 뜯어서, 그래픽 카드 제거하고, 사타선 제거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포맷이 되더라고요. 정확히는 이제 윈도우 설치가. 아하, 그 그래픽 카드, 그니까 BT가 안 하려고? <laughs> 기만이나 BT가 안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그래픽 카드 성능 좋은 건 좋은데, 크기가 너무 커서. <laughs> 크기가 너무 불필요하게 커가지고 음 뭔가 좀 작업을 하려면은 그래픽 카드를 탈거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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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진짜요 오히려 벽돌이랑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것 같아 이제 벽돌이랑 크기가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무게도 많이 무거워졌고 뭐 벽돌 무게 아니겠다만 음, 음 무게도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크기가 크구나 예.. 크더라고요. <laughs> 크더라고요. 꽤, 꽤 크더라고요. 아, 너무 크더라고요. 네뺑했네 <laughs> 유키냥 넣어서 와요. 안녕. 음. 컴퓨터 포맷하느라. <laughs> <laughs> 컴퓨터 포맷하느라 늦게 늦게 켰습니다. 나 아, 너무 힘들어. 그거 그거 그 충성이 아니면 웃는 자리에요. <laughs> 뭐야? 날 놀리는 건가? 음, 하여튼, 하여튼. 아휴 힘들다. 나 이제 너무 힘들어. <laughs> 나 너무 힘들어. 어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laughs>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진짜. 나. 아. 유아 태행하고 싶다. 정말, 정말. 강력하게 이화 태행하고 싶다. <laughs> 아, 나중에 공갈소국지나 찾아가지고 음, 입에다가 물려야겠네요. 이럴 때마다 응애응애거리게. <laughs> 아 하여튼 가뜩이나 저녁 안 먹었는데 맛있는 통대창어대창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느끼하면 한편으로는 먹고 싶기도 하고 <laughs> 음...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laughs> 먹고 싶기도 하고 애매하다 애매애매하네 주행장아 <laughs> 고기 먹고 싶다 딴 것도 먹고 싶긴 한데 뭘 줘도 잘 먹긴 하겠다만 고기 먹고 싶다 <laughs> 음, 고기 먹고 싶다 강력하게 고기가 먹고 싶다 <laughs> 아, 좀 담백한 걸로 근데 <laughs> 지금 좀 속이 비어서 그런지 느끼한 거 먹었다가는 얼마 못 먹을 것 같고 좀 담백한 단백한 고기를 먹고 싶네요. 단백질을 원하는군요. 네, 좀 그러네요. <laughs> 아, 근데 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상관없어요. 그렇게 느끼하지만 않으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닭가슴살 어, 소스만 있으면 상관없을 때. 닭가슴살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치킨 먹을 때도 어, 그 퍽퍽살, 퍽퍽살 부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을 때. <laughs> 아 배고프네 <laughs> 음... 솔직히 닭가슴살도 음... 좀 후추 좀 뿌리고 그 다음 허니머스타드든 케찹이든 뭐 있으면은 그래도 먹을 만하지 않을까 음 싶은데 뭐 저만의 특약일 수도 있고요 <laughs> 뭐 저야 이제 닭가슴살을 그렇게 잘 자... 닭가슴살만 먹어본 경험은 거의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 뭐잘 뭐 알지도 못하고 음참참참 참 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정말 죄송했어요 정말 정말 아어제 어제 오늘? 어, 어제가 맞겠죠 늦은 건 어제니까 응,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 공지를 올리려다가 이것만 하면 되겠지, 이것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게막 이제 한 시간 넘어가지고. 아유, 정말. 정말, 정말, 정말. <laughs> 그렇다고 이제 휴뱅 공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뱅 공지를 하자니 너무, 너무 늦었고, 너무 늦어버렸고. <laughs> 아무리 제가 그뭐 지연 공지든 어 방송 쉬는 공, 거 공지든 좀 늦게 하는 거긴 하지만 1시간 넘어서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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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랬습니다 아 힘들다 <laughs> 프라이팬에 닭가슴살이 기름들고 소금 후추 아 그러면 맛있죠 음, 그러면은 이제 어 뭐라고 해야되나 음 엄청 맛있죠 기름만 들어가도 음, 엄청 맛있아 저거 소스에 저기에다 후추만 뿌려먹어도 맛있겠다 음. 저녁은 먹었나요? 아니요 <laughs> 안 먹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못 먹었다 해야 되나, 안 먹었다고 해야 되나. <laughs> 솔직히, 어, 몇 시, 제가 몇 시에 잠을 자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늦은 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 그, 잠을 자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늦은 건 아니고. 어, 그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윈도우 설정, 포맷하고 나서, 기본적인 윈도우 설정을 마치고 나서, 음, 막, 100기가랑 몇십기가를 받아야 될게 있어가지고, 음, 그게 받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받아야 될게 있어가지고, 어, 컴퓨터를 켜놓고 잤어요. 6시인가 아마 7시쯤에 잤던 것 같아요. 그때 자고, 아유, 뭐 9시나 10시쯤, 10시쯤에, 시쯤에만 일어나도, 어, 저녁 먹고 바로 이제 방송해야겠다 했는데, 음, 10시 40몇 분에 일어났습니다. 하하 오늘도 저녁 날라갔네 <laughs> 하고 이제 그 다운로드 하고 있는 거 음, 다운로드 하고 있는 거 이제 받, 받았는데 어 모니터 키고 이제 몇초 지나서 다행이 됐더라고요 어, 모니터 키고 몇초 지나가지고 음 다운로드가 그나마 다행히 완료가 돼서 네, 걔네 좀 설치 마, 마저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VR이랑 그 뭐지 VR이랑 그 오디오 관련 음, 오디오 관련 세팅 좀 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고. VR 관련 이제 세팅하느라 늦어진 거고. 아휴, 그것만 안 늦어졌어도, 그, 10시 반이나 그쯤에는, 최소한 그쯤에는 켰을 텐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요. 아 애초에, 온, 애초에 어제 포맷, 포맷을 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몰랐고. 아휴, 그런 의미에서. 백업을 생활하시다 여러분 <laughs> 음 백업을 생활하세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윈도우 뭐 보은 지점을 만드시든 뭘 하시든 음. 역시 플래그 그러게요 역시 플래그 <laughs> 포맷은 왜아그 어제 그저께죠 정확히는 이제 날짜가 변경됐으니까 그저께 그 어... 윈도우 스토어 쪽 관련해서 네 윈도우 스토어 쪽 관련해서 권한을 이렇게 이렇게 좀 줬는데 음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laughs> 권한을 이렇게 이렇게 줬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아침에 그 아침은 아니지 어제 11시쯤에 컴퓨터 키니까 부팅하자마자 이상한 경고창 뜨고 그리고 시작 버튼이랑 작업 표시줄에 있는 버튼들 몇 개가 또안 눌려가지고 아하하하하하 <laughs> 망했네 <웃음> 하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보건지점 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으나 제가 저번에 포맷하고 나서 보건지점 을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음, 포맷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laughs> 아. 젠장. <laughs> 젠짜난 너무 싫다, 진짜. 이럴 때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근데 또 포맷 하려고 하니까, 그 메인 SSD에 포맷을 할수 없다고 계속 경고창이 또 뜨고, 그래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컴퓨터 또 본체 뜯고 이래저래 하고, 그랬습니다. 됐나. 그, 컴퓨터 놓여있는 구조 특성상 본체를 뜯으려면은 컴퓨터를 들든가 아니면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다 이제 연결을 떼고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이래저래, 이래저래, 음, 이래저래 또, 대공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여쩌고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아. 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laughs> 너무 힘들다. <laughs> 원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오늘도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네요. 아... 정신들 놓아질려는 어, 그 이미 방송키기 전에 한번 놓긴 했어요. 한 번이 아니지, 몇번 놓긴 했습니다. 포맷 하면서. <laughs> 포맷 하면서 몇번 놓긴 한 듯. 아, 아, 와, 아. 아. 싫다, <laughs> 싫다. 음, 그래요 그래, 그래야 나지. 맞는 말이긴 해. <laughs> 그래 아, 하긴 하지. 아하. 틀린 말이 아니라서 뭐라 할 말이 없네. <laughs> 아. 하. 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뭐 이상 끝. 음, 온, 어제 있었던 일 끝. <laughs> 내가 다음부터 권한 권한 관련해서 뭐 만지나 봐라. 다시는 만진나. 다시는 절대 안만졌다 아... 절대 절대 안 만질 겁니다. 지쳐버렸어. 아. 음, 그래도 몇개 프로그램들, 음, 몇개 프로그램들. 백업을 해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세팅 파일이라든가 그런 거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얘는 다시 기본값으로 돌려놓고, 음, 그래도 바로 직전에 포맷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음... 얼마 안 돼가지고 그나마 아, 요거는 맞다, 요렇게 하면 되지,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지 하고. 음 기억을 조금은 하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찾기 힘들죠? 아, 그 문제는 찾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단지 권한이 넘겨지면서 넘어가면서 이제 컴퓨터 쪽에서 뭔가 불러오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에휴. <laughs> 아 참고로 그 방송하고 방송하기 전에 이제 VR 채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OVR 툴킷이라든가 기타 등등 세팅하고 있는데 그 미연님이 <laughs> 오셔가지고 어, 미연님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거 많이 알려줬어요. 하참침데레라니까 <laughs> 아, <laughs> 음, 미연님이 은근히 침데레야 역시. 이런 거 저런 거그트키 관련해서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알려주시고 왔어요 v r 챗 화면 이제 크게 하는 거라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알려주시고 왔어요 튼튼 응 음, 튼튼 대셔 <laughs> 은근히 튼튼 친대레 <츤데레> 끼가 있었죠 <laughs> 음 <laughs> 아야 하여튼 음 오늘의 난장판은 여기까지. 오늘의 난장판은 끝. 일단. 하, 오늘의 난장판은, 음, 끝났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니, 어제 난장판? 오늘 난장, 어제 난장판이죠. 음, 어제 난장판은 여기까지 끝났고, 음, 이제 나중에, 아니, 내일? 내일은 오늘? 아, 잠깐, 헷갈린다. 아, 오늘은 뭐, 무리없이 방송할 것 같아요. 세차한 방송들은, 아, 세차한, 이제 세팅된다, 끝났으니까. 오빠르펑이 어서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다 좋았다. 아, 뭐, 완전 츠는 아니시긴 하신데, 음, 그래도, 어, 살짝 츤기가 있으시. 살짝, 살짝. 살짝 츤기가 있으시. 하아. 아 여기는 출첵 없어요. 여기는 출첵 꺼놨습니다. 그 명령어 해당 아쉽게도 해당 명령어가 꺼져 있어요. 에고고 <laughs> 에고에고 음, 하여튼 하여튼 음,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뭐몇번 그만 계속 그만한다면서 몇 번이고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다. <laughs> <laughs> 옛날에는 더네성도 있었지. 아 그거는 포인트로 있긴 했었는데, 음 자꾸 중간에 이제 얘기하는 걸 중단하고 해야 돼가지고 좀 번거롭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몇번 얘기했죠. 없앤 갈 이유 관련해서는. 아. 힘들다 <laughs> 아, 네,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드네요. 음. 뭐 음, 이래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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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이래저래 이래저래 음. 이래저래 음. 좀 많이 힘드네요. 음. 아, 스트레칭 감사합니다. 음. 아, 예, 죄송, 정확히는 그래요. 그 얘기를 합시다. 음. 그방송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합시다. 그 디스코드 DM으로 저한테 외국인이, 외국인 같아요. 아마 영어를 쓰신 거 보니까. 저한테 DM을 보내더라고요. 혹시, 어, 그 그러니까 저거랑 같은 수법이에요, 완전히. 그 링크 올린? 링크 올린 수법이랑 완전히 똑같은 수법입니다. 혹시 너가 맞니? 이러면서, 아, 너가 이런 사람이 맞니? 내가 스팀, 그 스팀 마켓 아시죠? 스팀 마켓에 뭐, 아이템 같은 거 올려가지고 거래하는 거? 그 시스템. 그 시스템에 뭔가 아이템을 등록을 해놨는데 그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기를 당했다 근데 어그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더니 어 알고 보니 너가 그그무거한걸 안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뭐 닉네임 사칭? 닉네임 사칭을 한 거란 걸 아니까 그거 관련해서 스팀 인플로이 그러니까 스팀 직원이랑 음 DM 쪽에 어, DM 쪽에, 그, 아, 그, 아, 스팀 직원, 디스코드 DM으로 연락을 해라, 뭐, 대충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 많은 걸 눈치채고, 다행히, 음, 다행히, 다행히, 음, 그 알았다고 하고 그냥, 블락했어요. <laughs> 음 알았다고 하고, 블락했습니다. I don't speak Japan, sorry. That's okay, cause I, 'Cause I'm not I'm not speaking Japanese. I'm speaking Korean. <laughs> That's okay. And I also don't I, I also cannot speak Japanese. <laughs> anyway, hello, hello. <laughs> 네, 자기가 잘못 신고했으면 자기가 고객센터 연락해서 취해달라고 하면 되지. 아 그렇게 그러니까 뭐팀 그러니까 쪽에 연락을 했는데 어 그러니까 디코로 유인을 하는 거죠. 자기네 아는 쪽으로, 아는 계정으로 유인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쵸? 저도 거기에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뭐, 그 이전부터 그 디코 계정이 올해 5월 13일? 그니까, 러 어제 기준으로는 3일 전이죠. 3일 전에 이제 디코 계정이 생성됐고, 그리고, 음, 그 프로필 사진도 그 굉장히 핫하신 여성분 사진이었거든요. 거기서도 좀 의심당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 그 트위치 봇들? 트위치 팔로봇이나 뷰봇들도 프리필 사진이 좀, 좀 여성분들 사진이 많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긴 한데, 음, 그런 게막 그런 쪽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냄새가 난다 했거든요. 일단은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긴 했는데, 그냥 나중에, 블락했어요. <laughs> 나중에 간단하게 그냥 블락해버렸습니다. 응. 편하더라고요. <laughs> 응. 그다음, 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의심이 있었고 그러면은, 자기네 스팀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든가? 할 텐데, 그걸왜 나보고 하라는 걸까? 응. 싶기도 하고. 응. k 진님도 웅아, 어서와요, 안녕. 음, 응, 아마 그걸 노렸겠죠, 아무래도. 그거를 노렸을 거예요. 보통 잘못 신고했음, 문의로 다시 문의하거나, 아니면 딱히 문의 내을 디코로 안 보내지 않아요? 그니까요. 음, 그것도, 뭐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죠. 그 전에 왜 디코, 그렇죠. <laughs> 그 전에 그걸 왜 나한테 알려주고,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왜 디코로 보냈는가? 디코 DM으로 보냈는가? 의심적은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래, 알, 알겠다.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근데 나는 그쪽이, 그쪽이, 아, 그니까, 스팀 쪽에서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안할 것이다. 하니까, 어, 이 사람도, 어, 좀, 그렇잖아요. 안 넘을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 왜 연락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판에. 불락하기 <laughs> 직전에, 어, 그러면 니가 뭐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음, 아니 어쨌든 나는 연락 안할 거다 이렇게 그냥 답장을 했어. <laughs> 음 그냥 그렇게 답장을 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음 계정도 올리는 게 날라나? 잠깐만요 제가 계정 사진... 제가 그 스크린 캡처를 해놨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맞다 거기 전에 해놨다. 음, 이거, 카피 이미지, 하고, 음, 얘는 근데 어디다 올려야 될까? <laughs> 음, 사진방에 올리는 게 맞으셨나요? 사진방에 올려놓고 합시다. 왜안되냐 응 음, 됐다. 그요계 정이에 요 계정이에요, 참고로 제가 그 디코 사진방에 올려놨어요. 그 미심쩍은 부분이 몇개 있죠. <laughs> 아 발끈한 게 아니에요. 어, 발끈한 게 아니라 이제 어, 미안한데 내가 잘 너를 잘못 신고했고 그리고 그 스팀 쪽에서 어 너한테, 그 그러니까 저한테죠. 음, 저한테 그 연락을 하기를 요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마, 뭔가 이상한 게 많은데 <laughs>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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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냥 했죠 저 계정입니다 보니까 다른 이제 VRC 스트리머 분들 제가 아는 다른 VRC 스트리머 분들 디코방에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 분이 그래서 혹시나 뭐 DM이나 그런 거 오면은 조심하세요 저분 저는 일단 블락해서 저희 채널 쪽에는 나가진 걸로 처리가 된것 같긴 한데, 음, 조심조심 하세요. 음, 조심조심, 조심조심, <laughs> 하... 음, 그쵸?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 얘기했던 내용들 반복이긴 한데, 미심쩍은 게한두 개가 아니었죠. 음, 하여튼 뭐 저건, 저거는 솔직히 그냥 대충 눈치챘으니까 초반에 어, 초반에 이제 이 사람이 역할을 잘못해서 <laughs> 연기를 잘못해서 초반에 어, 초반에 좀 눈치를 채서 큰 그건 없었고. 솔직히, 그것보다는, 포맷해야 돼, 컴퓨터 포맷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안 되는 와중에 자꾸 외국인한테 저런 DM이 와가지고, 어, 짜증나가지고, <laughs>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아,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자꾸 막, 영어로, 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 이러고 저렇고 저렇고, <laughs> 해가지고. 아유, 진짜, 진짜. 위험한 사람 많네요. 아, 근데, 그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니까 아는 분들한테 보여주니까 그좀 됐대요 저런 수법이 좀 활기를 친게좀 음. 됐다고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올려드릴 링크 정확히는 이제 그것도 다른 분이 올려주신 거를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거기도 뭐 예전부터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돼 있죠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떤 분께서, 아쉽게도 저런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신 분이 계시고, 아, 저런 피해는 아니고, 저랑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유형인지는 모르겠는데,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에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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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면역이 돼요? 선입형 감사합니다, 이스님 고마워요. 어, 그러네요. 우리나라에도 나름 저런 피싱, 게임 때부터 피싱이 있었죠. 음. 그렇네, 그렇네. <laughs> 이거를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뭐라 말을 못하겠네. <laughs> 음. 하여튼, 뭐, 그래도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나니까 저, <laughs> 저기 교육의 필요성이죠, 이런 게 바로. 음. 경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 그래서 더좀 음,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돼그 특정 사건의 피해 사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경찰청에서 배포를 하는 거든 아니면 뭐 어느 기관에서 배포를 하는 거든 뭐 하다못해 블로그?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포를 하는 거든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든 음. 그런 게 그래도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되긴 해요. 이런 저런 거 보면서 아 이런 수법도 있구나, 이런 거를 조심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수 있으니까 음 나름,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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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좀 그러니까 스팀 사기야 이제 예전부터 좀 나름 악명이 높아가지고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례도 많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 뭐아 스팀 피해 당했어요 이런 인터넷 글들도 많이 봐가지고 물론 오늘 유형은 처음이었어요 오늘 사례는 이제 저는 처음 겪어본 사례였는데 아어제 그랬는데 음 그래도 뭐 요즘 사기가 많다 이런 하물며 어, 하다 못해 이런 얘기라도 드니까 요즘 스팀에서 어뭐 스팀 마켓 관련 아니면 뭐 기타 등등 피싱 관련 사기가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좀 다행히 그 덕분에 어느 정도 눈치를 챌수 있었던 것도 없잖아, 있었네요. 다행이야. 메데타시, 메데타시. <laughs> 메데타시, 메데타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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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행입니다. 아유, 참. 별, 별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 적으면은 여러분도, 아, 뭐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더잘 대처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은 음... 의심을 하세요. <laughs> 의심을 하세요. 음. 눈앞에 보이는 사람 의심하는 거는 좀 살짝, 살짝 이제 의심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의심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뭐, 연락으로 오는 거든,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 있죠? 전화로 오는. 보이스 피싱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사이버 느낌으로 피싱을 하는 거는. 음. 의심을 해도, 크게 문제가 당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의심하면 좀 그렇긴 하겠다. <laughs> 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laughs>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어서네 그런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나름 좀. 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하필, 하필, 이렇게저렇게 해서 좀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음. 당시에는 이제 짜증이 났지만, DM 와가지고 짜증이 났지만, 하고 나니, 음, 아예, 그래. 나름 교육이 됐다. 이런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부채 신추나 다른 게임도 신추 오는 것들 확인하고 받아요. 아, 그쵸. 그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채 부채... 또 다른 게임도 다른 게임인데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아바타 클로닝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무슨 프로그램이든가 해킹해가지고 음, 그 클로닝, 클로닝 같은 걸할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채 친구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해야죠. 특히나 본인이 이제 퍼블릭 아바타가 아닌 그 커스터마이징 별도의 아바타를 쓰는 경우에는. 맞아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로 부챗은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다른 게임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꽤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음, 참, 참, 다양한 수법이 많아요. 정말. 어렸을 때 이상한 톡치 많이 받았는데, 아, 저도 몇 번은 받았어요. 많이, 다행히 많이는 아니고, 몇번 받긴 했어요. 음, 그래도, 그때는, 다행히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음, 몇번 봤긴 했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참, 예전부터 좀 저런 게 많았구나, 우리나라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게임 하면서 저런 경우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런 경우가 좀 많았네요. <laughs> 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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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세상, 참 살기 힘들죠? <laughs> 제가 이런 말할 줄은 몰랐는데, 아, 힘들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세상, 참, 그, 옛날 말로 유지경. <laughs> 뭐이 경우에도 유지경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유지경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 그런 것도 많았죠.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이제 당 그거는 정말 화수 같은 느낌이니까. 화수 같은 느낌이니 요즘은 거의 없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었죠. 특정 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 어그막기뻐할거 아니에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하면은. 뭐멀일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음, 개인정보를 빼내는 그런 것도 있죠. 음 대부분은 아마 해외에서 잡힐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면은 래킹이 되니까 해외로 해외 서비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IP만 바꾸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해외 서버를 근거로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해킹하는 지역이 해외냐 아니면 우리냐 우리나라에 따라서 좀 그것만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난이도라고 하죠. 수사 난이도가 극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 99% 해외일 거예요. 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해킹했다는 얘기는 많이는 못 들었어요. 한두번 정도는 들었는데, 음. 음, 아, 뭐 특정 나라 얘기는 안 할게요. 어, 특정 나라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음, 다 해외에요. 다 <laughs> 누가 바보같이 자기 나라에서 해킹을, 외국, 외국인 대상으로 해킹을 하겠죠. 그쵸? 음, 어쨌든 전에 용은 삭제를 할게요. 는 뭐야 왜 메시지 드리트 버튼 없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왜 메시지 드리트 버튼 없냐? 아 있네 날피니까 있네. 음 쟤다 음. 외국이죠 쟤다. 음. 어. 아, 해외 접속 차단은 오래됐어요, 참고로. 넥슨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됐고, 제가 넥슨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언제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음, 음,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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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네. 꽤 오래,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해외 접속 차단 하는 것만으로도 없고 어느 정도는 이제 예방할 수 있으니까. 100% 아니지, 아니라도. 팀 로그인 하려면 메일과 연동해 줬는데 중국어, 아랍어 같은 게 많이 날아오네 아... 어... 대부분은 영어일 텐데? <laughs> 아 그래요? 대부분은 영어일 텐데 왜냐면 영어가 아무래도 공통하다 보니까 음, 저도 이제 어제 영어로 왔었고 음, 하여튼 음, 거의 무조건 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뭐, 이래저래 얘기는 많을 수, 많이들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나름, 그, 사이버 수사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하면 좀 애매한데, 음, 그러니까 수사 가능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수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해킹을 했다? 그러면은, 음, 바로 잡힐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음, 그렇게 하죠. 대부분은. 한국에서 로그인하면 한국어로 오는데 외국에서 로그인하면 그 나라 언어로 나오네? 아, 아, 아. 아. 어, 아, 그런가? <laughs> 아, 그래요. 아, 그 경고가 여기 여기 이러이러한 IP에서 뭐 로그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 그런가? 저도 몇번 날아오긴 했는데, 해당 언어로 날아온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아 어, 그런가? <laughs> 그런가, 그런가? 음. 그런가? <laughs> 해외 차단한도 오던데? 아, 그건 차단만 된 거예요, 정확히는. 차단을, 정확히는 차단을 하니까 아마 온걸 거고. 그러니까, 로, 해당 아이, 그, 외국 아이피로 로그인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지, 시도는 할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해외 차단 안 하면은, 음, 그거 경고도 안 나올걸요? <laughs> 아마. 뭐, 날아오는 어플이 있고, 안 날아오는 어플이 있긴 한데, 음, 아마? 그럴 거예요. <laughs> 아마. 아마. 음 사돈가 없어도 일단 걔네들은 이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 일단은 해킹 선 해킹 그리고 후 감상이죠 <laughs>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에뭐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걸 생각하고 하진 않죠 음, 뭐, 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음, 뭐, <laughs>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어, 왼쪽 위에 이제, 아, 오른쪽 위죠. 오른쪽 위에 교도소 24시라고 적혀있고, 어, 그, 대충 난간, 그 계단 난간에? 음, 건물 내부에 있는 계단 난간에 두 명이 서가지고,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laughs> <laughs>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그런 거죠. 뭐, <laughs> 음, 자, 아, 서광식 자체가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피해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무서워서 피해 가는... 아, 뭐, 무섭기도 한데. 음... 무서워서도 피해 가고, 덜어서도 우리가 알아서 피해 가야지. 에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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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피해 가야죠. 어, 저희가 알아서 피해 가야 되는 겁니다. 아,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아유, 별 생각이 안 되네, 진짜. 원래도 생각을 잘안 하고 방송하긴 했었는데. 오늘따라 음좀 머리가 복잡해 아 어제 어제 따라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머리가 아프네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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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프네 밥도 안 먹어가지고 힘도 없고. 아 이게 아까 그 점심 아점이죠 정확히는 오 어제 어제 아점을 먹기 전에 작업을 했으면은 그나마 좀 든든할 텐데 아점을 먹고 나서 작업을 들어가가지고 좀좀 좀 허한 게 더한 것 같긴 하네요. 음밥 먹기 전에 작업해서 밥 먹었으면은 음, 좀덜 허할 텐데 덜 배고플 텐데. 아이 참 <laughs> 아이 참참참참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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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음, 좀 배고프긴 해요, 솔직히. <laughs> 지금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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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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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laughs> 배고파. 나 음. 아, 아. 야식, 아, 야식도 야식인데, 저는 저녁을 안 먹었다 보니까. 야식도 못 참긴 하지만, 저녁, <laughs> 저녁, 저녁, 음. 아이고, 아이고, 아! 뭐, 그렇습니다그로고그로코그로고그로고그로코니다 그렇고, <laughs> 음...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쿠. <laughs> 아 맞다. 그러 보니까 쿠 다시 나온다던데. 음. 어 맞아 맞아 맞다. 생각해 보니까 쿠 다시 그 재판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똑같이 코카콜라 쪽에서 코카콜라 쪽에서 유통해가지고. 음 그러고 보니 그러고 보니 맞다 맞다. <laughs> 쿠가 어째서 <laughs> 그러게요? 갑자기. 음, 감상파리인가 어, 모르겠네요. 저도 정확한 거는 못 들어봤는데, 아, 뭐,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음, 하여튼 다시 돌아온대요. <laughs>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쿠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캐릭터 그대로. <laughs> 음, 유튜브에도 광고 올라왔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물방울 모양 캐릭터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그 <laughs> 친구. 음, 그쵸. 유행이 진짜 돌고 돈다는 게, 저도 이제 예전에는, 에휴, 무슨 유행이 돌고 돌아 한 번이나 면 끝이지 이랬는데, 음, 요즘, 음, 요즘 계속 느껴요. 아, 진짜 유행이라는 게 정말 어느 정도 순환이 되는 거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음? 코가 미니메이드? 같은 거예요? 포켓몬도 유행 다시 먹은 것처럼 가는 건가? 어, 포켓몬은, 음, 포켓몬은 그래도 나름 꾸준히 유행이 있어가지고, 끊겼다가 했던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시리즈도 이제 방영을 했었고, 게임도 꾸준히 있었고,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음, 쿠는 진짜 한번 죽었다가, <laughs> 약간 예타전생 같은 느낌이죠. 음, 음, 그런 느낌이죠. 아, 포켓몬빵. 포켓몬빵은 그렇네요. 음, 맞네요. 포켓몬빵은 좀 그런 느낌이 세네요. 미니메이드 적혀있네요? 아, 그래요? 어, 아, 미니메이드? 완전히 아, 다른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아, 다른 브랜드. 다른 브랜드. <laughs> 음, 하여튼, 뭐, 솔직히 쿠나 환타나, 아, 쿠는 주스인가? 맞죠? 미니, 미니메이드가 주스니까. 쿠는 주스겠네. 주스 브랜드네요, 확실히. 맞네, 맞네. 음, 좀, 다르긴 하네요. 맛 괜찮을지 모르겠네. 뭐, 만만 괜찮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 요즘은 이제, 아니다.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여튼, 모종의 사유로 인하여 요즘은 잘 보일 거예요, 아마. 음, 한국 영상인데 왜 대중 영상? 3600 감사합니다, 이스님 고마워요. 이스님 <laughs>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laughs> 음, 요즘 정말, 음, 정말, 정말, 그, 음, 점차 우리나라의 문화가 점차 침식이, 아, 이제 농담이지만, 음, 물론 농담이지만, 음, 점점 침식이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네요. 정승님 도공아, 어서와요, 안녕. 어서오세요. 영웅이다. 어, 영웅. 음, 영웅, 그쵸. 영웅이긴 하지. 음, 영웅이긴 하지. 그치. 음, 참. <laughs> 언제부턴가 저밈미 너무 유행해가지고 올해였죠? 작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음, 올해부턴가 어, 밈이 엄청 유행해가지고 막 이래저래 많이 쓰이는데 음... 음... 무섭다 <laughs> 무섭다 저 영향력 굉장히 굉장히 무섭다 아음 <laughs> 아... 재밌긴 해요. 그 특유의 약간 살짝 음, 살짝 중립병 비슷한 느낌. <laughs> 중립병 비슷한 느낌의 감성과 어그 음, 노래의 절묘함, BGM이나 노래의 절묘. <laughs> 음, 재밌긴 해요. <laughs> 마지막 활짝오로 <오르면> 됐지. <laughs> 그러게. 그 팔자걸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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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음, 그런 스텝과 음, 어그 <laughs> 비율 쭉 늘려놓은 음, 그런 거의 하모니 정말 어지러네요 <laughs> 굉장히 굉장히 어지하네요 음, 고자는 어, 처음 봤어요, 참고로. 고런, 그런 meme? 그런 밈 그런 밈은 처음 봤습니다. <laughs> 어 맞아요 억지로 늘려놓은 듯한 그 인터넷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음 되게 이쁘게 이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카메라 보정 어플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막현 뒤에 이제 공간 왜곡돼 있고 <laughs> 음, 막 몸매도 알고 보니까 어그 카메라가 아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써가지고 프로그램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공간 왜곡 <laughs> 음 어, 재밌어요 저런 저런 밈 같은 거 굉장히 굉장히 재밌습니다 <laughs> 어디서든지 모르는 단색 정장 아 맞아 항상 또 단색 정장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걸까 <laughs> 궁금하긴 해요 파란색 빨간색 이제 방금은 또 황금색은 또 처음 봤네 보통 빨간색 많이 쓰죠 아무래도 중국, 중국 쪽에서 그더밈에더밈에먼족격인 중국 먼저 그러니까 출처, 출처인 중국 쪽에서 빨간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laughs> 저런 옷을 판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로트 복장 같은 건가? 트로트 가수분들이 좀 입고 이제 공연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트로트 가수든 아니면 뭐 다른 가수든. 음뭐 아니면 코스프레스도 있고 코스프레스. 이 음.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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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지켜줘 아니 꺾 꽃을 왜 꺾어요? 꺾으면 안 되지. <laughs> 음. 사랑 감사합니다, 이스님 고마워요. 저 놈의 독수리. 저 놈의 독수리. <laughs> 아, 희한하게 독수리 좋아하신단 말이야. 인스님 <laughs> <예수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맞아. 저 노래 한번좀다 들어봐야겠다. 저 노래는 좀 괜찮은 거 많아가지고, 노래 한번저음집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중국, 미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비 j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런 거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가사도 궁금하고. 저랑 꽃의 요정이랑 꺾어도 되는. 아, 꽃의 요정이었어요? 벌이 아니라? <laughs> 아, 벌이 아니었구나. 음. <laughs> 아, 벌인 줄. <laughs> 하여튼, 참, 참, 개그 요소로 많이 쓰이는 거 보면 재밌긴 해요, 실 저런 용도로 쓰이는 거면은, 음, 나쁘지 않을 도 재미도 있고, 그냥 이제 웃고 넘기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이니 음. 괜찮을 때 <laughs> 괜찮을 때 괜찮을 때. 음 그런가? 거네 <laughs> 헷갈리는데 한국분 맞죠? <laughs> 그 어, 정말 헷갈리는 분들인데 한국분이시죠? 그런 거죠. <laughs> 한 분은 개그 프로그램에서? 개그 프로그램에서 뵀던 것 같기도 하고. 음... 다른 분은 그, 저옷 입으신 분? 저옷 입으신 분은 처음 보는 것 같고. 음... 그러겠지? <laughs> 그러겠지. 저거, 이제, 원본 영상도 뭔지 모르겠다. 음... 모르겠다, 모르겠다. 원, 원본 영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네, 모르겠네, 모르겠네. 음... 응? 아안나안나안나아 이거고 고고고 아우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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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너무 이래저래 힘을 쓰다 보니 으뜨뜨뜨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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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응 터보 대륙의 감성 뭐그 문화는 다 다르니까 응. 문화 뭐그 어 취향 취향 기호 기호 같은 취향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laughs> 뭐 그런 거죠 그런 그런 거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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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laughs> 아 수분섭취 감사합니다 수분섭취 음, 수분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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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즘 젤일 <다> 나왔던데 재밌으려나 <laughs> 그거 재미있게 하시던데요. <laughs> 막 로봇도 만들고, 보트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이게 젤 단지 비시인지 모를 정도로... <laughs> 음, 다양하게 만드시던데, <laughs> 하여튼... 음, 최소한... 최소한 재미가 없진 않은데, <laughs> 하시는 거 보면은... <laughs> 음. 뭐, 젤다 시리즈가, 아, 젤다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어, 음, 그래도 나름? 좀, 그, 재미에 비해서 판매량이 안 나온다 뿐이지, 나름 인기는 이... 있는 편이니까, 꾸준히. 그래서, 어, 오히려 포켓몬보다 더 낫다고 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장르 게임을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 그게 있긴 한데 그럼 좀 그게 있긴 한데 음 델다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판매량이 안나와서 그렇지 아 전작 때문에요? 아.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전작, 그러니까 전작도 안하고 여번작도 안해가지고 음. 아, 근데 정확히는 아마 전작에도 있었을 거예요. 전작이 야, 야생의 숨결이죠. 야생의 숨결에서도 뭔가를 제작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요번만큼 막 두드러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그때도 만들어 놓고 막 이런저런 재밌는 거 만들어 놓고 하시긴 하셨는데, 음, 이번에 기능이 좀 많아진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laughs> 젤다가 아니라 무슨 크래프팅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하는 거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 보여요. 전작이랑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아니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어진다고 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게임들은 음어그 뭐지 세계관은 똑같이 이제 이어지는데.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음, 아이템 공유는 안될 거고 전작이 있던 아이템 그대로 공유는 안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스토리도 그다음 그렇게 크게 지장은 안줄 거고 하니까 아마 검색해 보신 다음에 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은 아 혹시 이 게임 새로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작 플레이 안 해봤어도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뭐 비슷한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음, 답변 같은 거 많이, 그니까, 게시물? 그런 게시물 같은 거 답변 많이 해놓으니까, 댓글이나? 그래서, 음, 그래서, 그래서, 반응 보시고, 이제, 괜찮다 싶으시면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때. 음, 영상으로 보자. <웃음> <웃음> 영상으로 많이 보자. 아, 조이란님공아 어서 와요 안녕. 어그 인사 안 했죠 제가 어서 와요 안녕. 잠깐만요 코에서 다 고소 리 난다. 먼지가 많이 들어갔나 코에. 어 코에서 다고쇳 소리 나. <laughs> <laughs> 숨쉴 때마다. 캉캉 캉캉. <laughs> 음. 근데 비싸. <laughs> 근데 비싸. 단점. <반점>. 비싸. <laughs> 가격이 좀 나가다 보니, 음, 음 그렇습니다. 얼마더라? 어, 6만원 그대로였던가 아니면 좀더 비쌌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번에 좀 비싸다고 했었죠. 어, 저번에 좀 이제 예상 소비자 가격 알려주셨었는데 비싸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7만인가 8만 정도? 음, 뭐 물론 음, 게임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괜찮다고 하시는데 모르겠네. 모르겠네. 음 모르겠네 모르겠네 모르겠네. 하여튼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검색해 보시고 <laughs> 처음 해보는데 재밌을까요? 음. 검색. 음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음. 아하하하. 아. 하하하하하. Now. 아,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해요. 오늘은 방송을 음,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좀 너무 힘들다. 솔직히 <laughs> 아,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아, 아후, 아후, 잠도 좀 이상하게 자고 짤방이군요 그러게 오늘은 진짜 짤방이네 오늘은 원래 짤방 했던 것보다 더짤방이네요 아. 아하. 어 솔직히, 근데, 1시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새벽 1시 전에 끌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다행히. 덕택에, 덕택에. 덕택에 2시까지는 했네, 그래도. <laughs> 오늘 몇시올 예정인가요? 똑같이 11시죠? 음 오늘은 딱히 뭐 늦어지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음 똑같이 11시일 거고. 음, 당분간은 11시로 할거야 당분간은. 당분간은 11시로 할 예정입니다. 아 아하... 이런 날은 휴방해도 될 텐데. 아, 뭐. 가뜩이나 하는 것도 없는데. <laughs>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핑계일 수 있는데, 그, 제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어, 백수잖아요. 근데 방송까지 하면은 진짜. 어, 진짜 한량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laughs> 진짜 백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약간, 어, 잠시라도 백수라는 그 자각을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느낌이랄까? 방송하는 게? 그것도 있어요. 그 메인은 아니고. 당연히 메인은 아니고. 첫 번째는 저도 심심해서 이러는 거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재미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고. 어뭐두 번째는 아니고 한세 번째 네 번째가 어, 약간 <laughs>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방송까지도 안 하면은 좀좀좀 좀, 좀, <laughs> 너무 그 약간 죄책감이라든가 좀 그런 이상한 묘한 좀안 좋은 기분이 좀 느껴져 가지고 음, 일부러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 그래서 음, 그런 거라, 그런 겁니다. <laughs> 휴방할 때는 하죠. 휴방할 때는 하지. 진짜 힘들 때는 진짜 못 해요. 아프거나 힘들 때나 그럴 때는 못 해요. 뭐 어쨌든 잡설이 이렇고 잡설이 이렇고 자 인사와 갑시다 인사. 자 살아있는 사람 손. 살아있는 사람 손. 음어디가잘 응, 작동하고. <laughs> 살아있는 사람. 제르지스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이스님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나중에 또 뵐게요. 에레디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괴짜뱀파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나중에 또 뵐게요. 혹시 인사 못 받으신 분? 아, 혹시.. 아, 혹시.. 없죠 없죠? 감사합니다. 없죠? 그러면, 음, 아유, 음, 오늘 방송이라고 될지, 어제 방송이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음, 오늘도, <laughs> 이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 수요일이죠? 벌써 또 절반이에요, 평일에. 평일의 절반이니까, 파이팅 하시고, 음, 오늘 수요일도 파이팅 하시고, 피곤하시면 맛있는 거라도, 맛있는 거라도, <laughs> 맛있는 거 드시기 어, 바랍니다. 맛있는 거. 과자라든가, 뭐, 아니면 식사라도. 식사 맛있는 거 많으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은 좀 기분이 나아질. <laughs> 자, 그러면 오늘도, 이통이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끌같이 널어지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음, 좋은 밤, 좋은, 새벽? <laughs> 좋은 밤 되시고, 나중에 또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음, 나중에 또 뵙고 됐빠고고냈네날자예요 안녕. <laughs> 아. 그 뭐냐? 어, 백업은 잘하세요. 백업은 항상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laughs> 백업 잘 하십시오. <laughs> 그럼 빠이. 안녕.